상점의 부서 코드에 GR을 입력해 주시면 정말 고마워! 빠라! 안녕하세요, 김과 루입니다. 이번에 또 이제 하이퍼차지 이제 업데이트가 대규모로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렇게 샌디, 진, 맥스, 티, 그리고 브로 그리고 마지막 니타까지 해서 총 6명의 이제 브롤러들의 하이퍼차지가 생겼는데 또 이제 그냥 사면은 솔직히 좀 내 돈이 너무 보석이 너무 아깝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를 해서 참고로 친선전 하면은 말렙 기준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데리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브롤러부터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샌디. 우리 샌디는 하이퍼차지는 이번에 한번 보시면은 이제 하이퍼차지를 사용하면은 머루 폭풍 안에 있는 아군과 이동 속도 20% 증가하고 적들에게는 모래폭풍에 맞은 적들은 0.5초 동안 무력화를 한다고 합니다. 자,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샌디를 데리고 뭐 기본 공격이나 그건 다 똑같고요. 빠르게 하이퍼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퍼차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하이퍼차지 고! 와, 이속이 올라가네요. 근데 하이퍼차지에서 움직이면은 확실히 속도가 빠르다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브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진 한번 해볼게요. 진은 또 이번에 3단손이죠. 솔직히 3단손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단손 진이 솔직히 기대가 되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진 자체는 진 자체가 좋아요. 애초에 이렇게 공격하기 때문에 진 자체가 좋은데 확실히 하이퍼 차지는 궁을 채우는 데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궁을 채우는 데가 확실히 좀 오래 걸려서, 그리고 이거 진을 사용하려면은 노가웃이나 또는 이제 뭐 약간 좀 신중하게 할 수 있는 경쟁 맵, 경쟁전이나 막 그런 데 써야 할 것 같아요. 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야, 레전드네요? 레전드. 삼손으로 그냥, 그걸 다 끌어버리는데, 그냥? 자,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야, 이렇게 노가웃에서 싸운다고 치면은. 오케이. 와! 야, 미쳤다. 야. 이거는 살게요. 이거 좋네요. 이거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다음 브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브롤로. 다음 맥스. 특수 공격을 이제 공격 높여 수송 충 25% 충전하고 에너지 드립을 각 팀원에게 던져 줍니다. 공격 25%, 공격 25%, 피해 25%, 그리고 보호막 5. 쉽게 말하면 버프만 주는 거네요. 버프만.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써 볼래? 가까이 와 봐. 셋이 한번 써 보자. 가까이 와 봐. 한번 셋이 한번. 이런 식으로. 좋네, 이러면. 이게 드렁크. 좋은데요? 이렇게 나와야 맞지. 이거 괜찮네요. 근데, 이거 확실히 드렁크 괜찮네. 이거 공격도 늘려주고, 보호막도 좋고, 이거 좋긴 한데요? 나쁘지 않아요. 생각보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은 오케이. 자, 다음 브롤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괜찮은데? 자, 다음으로 틱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틱. 근데 틱은 확실히 원래도 나쁘지는 않아요. 몸이 약해서 그렇지 사실상.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에 해봤어 그러지. 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궁은 일단 한 3천 정도? 4천 정도. 이렇게 하고, 자, 이제 하이퍼차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리에 6개. 6개도 와와와와와 미쳤다. 이거 맞아? 야 6개짜리가 데미지가 하나에 4천이라고? 그렇게 따지면은 금고한테 쓰면은 이거 금고 감당 가능하냐? 금고 감당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이 정도면? 야, 하이퍼차지 궁 쓰면 되는 거야. 하이퍼차지 궁 쓰면 셋이 쓰는 거야. 3, 2, 1. 좀 아쉽긴 한데, 근데 데미지가 4000이란 거는 좀 레전드긴 하네요. 데미지 살벌하네요. 이렇게 해서 일단 티까지 봐봤고요.
그 다음에 대망의 부록. 자, 우리 부록 한번 됐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은 솔직히 금고한테도 데미지 적용될 것 같아가지고 사실상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확실히 하이퍼 차지 있는 궁이 그렇게 빨리 차지는 않네요. 그렇게까지만. 자, 일단 기본 궁 한번 써서 데미지 보여드릴게요. 자, 2080입니다. 2080. 자, 그러면 하이퍼 차지 쓰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게. 야, 이게, 아. 데미지가 2000까지는 아니긴 한데, 여러분들. 데미지가 2000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그러면 금고한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번에 하이퍼차지 궁 해가지고 금고한테 쓰면 되고. 그리고 브로그 하이퍼차지 궁은 솔직히 말해서 두 번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맞추면. 제가 봤을 때 희망이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한 게 뭐냐면, 봐보세요. 여기에서 쓰고, 또 궁을 쓸 수 있어요, 이러면. 네, 이런 궁을 또 두 번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약간 두 번 정도 활용할 수 있다. 근데 확실히 데미지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원래 제가 생각했던 데미지는 아까 전판에 틱은 조그만한 데미지도 4000이었는데 얘도 약간 다섯 방 이런 식으로 많이 뽑아도 똑같은 데미지 한 2080일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어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자,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 대망의 니타. 안 그래도 어차피 하이스트에서 좀 많이 쓰는 브롤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도 이제 이 친구가 몸집이 커지고 그 다음에 이동 속도가 15% 증가하고 HP 그 다음에 속도랑 피해랑 이런 거 다 치워지니까 나쁘지 않은데요? 어떻게 할지 한번 봐볼게요. 한방딜이 셌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약간 누구 말대로 한방딜이 차라리 셌으면 더 나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자, 기본 친구. 기본 친구 이렇게 때리는데. 자, 하이퍼차지 생겼거든요. 자, 하이퍼차지 궁 써보도록 할게요. 빨리 때리나 얘도? 아! 야야야야, 얘 생각보다 빨리 때린다. 야, 근데 괜찮은데? 니타는? 자, 그러면 한 줄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줄평. 샌디는 사실상 지금 현재 메타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데 약간 속도도 빨라지기도 하고 그냥 하중상 중에서 한 중간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샌디는. 그 다음에 지는 상. 지는 원래 이 자체 브롤러가 메타 상관없이 그냥 쓸 수 있는 데가 엄청 많기 때문에 지는 굉장히 안 그래도 좋은 애인데 하이퍼차지 그것도 손도 세 방이나 나가가지고 다 끌어당긴다? 이거는 무조건 상입니다. 그 다음 맥스. 맥스도 처음에는 기대는 안 했는데 맥스도 한번 테스트 해보니까 하이퍼차지 궁 쓰면은 우리 팀이 궁을 충전해주는 거, 이동속도도 충전해주고 이 두 개가 엄청 크다 보니까 25%가 생각보다 좀 적어 보여도 늦게 차는 친구들에게는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그 친구 들이 궁만 있으면 사실상 게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맥스는 한 중간 정도. 그 다음으로 틱. 틱은 사실상 안 그래도 조금 얄미운 브롤러였는데 이번에 하이퍼 차지가 생기면서 좀 더 강력하지 않나. 미니 지렌은 생각보다 데미지가 세서 솔직히 놀랬습니다. 틱은 상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록. 브록은 솔직히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 영상을 확인했을 때는 브록은 되게 엄청 화려했단 말이에요. 궁도 막 여러 발 박아버리고 그래가지고 진짜 멋있었는데 하이퍼차지 궁 쓰면은 데미지가 좀 아쉬워요. 데미지가 솔직히 말해서 좀 아쉬워요. 아쉬워. 좀 아쉬운 느낌이 좀 커요. 솔직히 봐봐요. 그냥 궁을 써도 데미지가 2800 확정인데 하이퍼차지 궁 쓰면은 1000이 맥스예요. 많아봤자 1500? 뭔가 좀 아쉬워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궁을 한 번 더 쓸 수 있는 거. 상대를 좀 잘 맞추면 궁을 한 번 더 쓸 수 있다는 거는 다행이긴 한데 뭔가 좀 아쉽다고 느껴지는 게 많아요, 솔직히. 예, 좀 애매해요. 그래서 우리 브록은 솔직히 원래 같으면 엄청 상 줘야 하는데 한 중간 정도 하겠습니다. 브록은 좀 뭔가 좀 아쉬워요, 솔직히 제가 느끼기에. 그 다음으로는 니타인데 그냥 니타도 한 중간 정도? 그렇게 막 사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전에도 제시가 하이퍼차지 생겨가지고 로봇이 엄청 강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예, 제시가 궁 쓰면은 체력도 이제 또 많고 데미지도 세고 그랬었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데미지가 막 이 정도 우리가 셌었어요. 근데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설치 같은 친구들은 저격수나 데미지가 센 애들한테 그냥 맞으면 무조건 터져요. 무조건 막 여러분들 이거 사세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들 브로스하지 못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얘 소환해도 8600 정도 체력인데 여기서 궁을 소환한다 해서 데미지가 엄청 세지는 건 아닙니다. 데미지도 그대로예요. 그냥 니타가 체력만 좀 커진다 해야 하나? 체력만? 체력만 높아진다? 그래서 좀 아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체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누군가 좋아한다? 니타 체력이 많이다? 아하 너무 좋다. 너 체력 많이야? 너무 좋은데? 하면서 그냥 바로 그냥 체력 데미지 퍼센트로 그냥 몇 대 때리면 그냥 바로 죽죠. 네, 콜레트 너무 좋아합니다. 콜레트 체력 많은 애들 너무 좋아해요. 특히 니타 그냥 두세 대 때리고 궁 박으면 그냥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사라고 추천을 드린다면 일단 진 무조건 사야 돼. 진은 진짜 좋아. 진 무조건 사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틱도 사실상은 나쁘지는 않아요. 에, 틱도 나쁘지 않고 브록도 솔직히 굳이? 까진 아닌데 있으면 좋다. 니타도 있으면 좋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해!